네, 오늘은 기타에서 두 줄만 사용하는 코르톤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기존에 알고 계시던 5번 줄 루트를 이용한 코르톤 아르페지오나 6번 줄을 이용한 코르톤 아르페지오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각 포지션별로 연습이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연습 방법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 2번 줄두 줄을 사용할 건데요. 그 이유는 뭐 다른 6번 줄로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줄의 빈도가 먼저 1번 줄, 2번 줄을 먼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좀더 넓혀지게 패턴화 시킬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코르톤에서 또 다른 전혀 새로운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용적으로 1번 줄이랑 2번 줄를 사용해서 두 줄만 사용해서 코르톤 아르페지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C 키를 기준으로만 할 건데요. 그래서 C 키의 기준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랑 그래서 네 가지 코드 퀄리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C 메이저 7 코르톤은 도미솔시 1357이죠. 그래서 1, 2번 줄만 사용하니까 도, 미, 솔, 시,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포지션. 도미솔시. 자, 요거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3도에서 시작한 거, 미, 1, 2번 줄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도.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도.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C 메이저 7만으로도 연습해도 괜찮고요. 자, 요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이제 포지션별로 네 가지 코드 퀄리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이저 7, 그다음에 도멘트 7, 그리고 마이너 7, 그리고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포지션별로 알아보면 먼저 C 메이저 7에서 자, 7도만, 자, 7, 미, 솔, 시, 7도만 플랫되면, 도미넌트 7. 자, 여기 상태에서, 3도를 플랫시키면, 마이너 7.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5도를 플랫시키면, 마이너 7, 플랫 5가 되겠죠.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지션, 3도 시작한, 메이저 7. 그리고 요거 아까 떨어뜨렸던 거죠. 도멘트 7. 그 다음에 3도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랫 5이죠. 자, 요 포지션은 좀 본인이 좀 편한 손으로 되겠죠.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지션 5도로 시작한 거 메이저 7. 다음에 7도 플랫 도미넌트 7이겠죠. 마이너스 7 3도를 플랫 자, 3도를 플랫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마이너스 7 플랫 5. 자, 마지막 포지션 네 번째 메이저 7이죠. 시, 도, 미, 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7도를 플랫시키면 도미넌트 7, 우리가 알고 있는 7이라고 하죠. 자, 마이너스 7, 미를 플랫시키니까 마이너스 7 플랫 5, 요거를 플랫시키면 5니까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각 포지션별로 네 가지 코드 퀄리티를 연습을 하고 이제 먼저 C 키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12 키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적용하기 좀 편하 수월하겠죠. 그래서 먼저 코드 퀄리티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다음 편에서 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이런 그 5번 줄 루트, 6번 줄 루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연습했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포지션 사이사이가 많이 간격이 있거나 좀 비어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를 채워줄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1, 2번 줄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C 메이저 7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섞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했을 때뭐 3편, 뭐 다음 편 정도 됐을 때 이거를 이제 패턴화 할수 있어요. 우리가 두 줄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기타 줄은 총 6줄인데 두 줄을 사용한다는 거는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하면 총그세 가지 옥타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마지막 포지션을 했던 C 메이저 7을 이제 뭐 간략하게만 이거 얘기 드리면 이거를 똑같이 패턴화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전혀 우리가 연습했던 패턴이랑 많이 다르죠. C 메이저 7은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각 포지션의 코드 퀄리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연습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분명하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요거가 된다 하면 12키로 적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가지 포지션을 한꺼번에 이동하면 더 좋겠지만 처음엔 힘드니까 C 메이저 7, C 메이저 7 이번 줄 루트가 있는 C 메이저 7을 먼저 연습을 하고 이거 포지션 하나만 그뭐 5도씩 뭐 12키로 돌려도 돼요. G 이런 식으로 D 이렇게 되겠죠. 다 메이저 7만 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메이저 7하고 도미넌트 7하고 마이너 7 플랫 5뭐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이제 옮겨서 해도 괜찮습니다. 네, 도미넌트. 이렇게 네 가지로 요거 연습하고 그 다음 편에 조금 더 심화된 연습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